올해 대전에는 그렇게 큰 비가 내리지 않아 하천이 범람했다는 소식이 들리진 않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폭우로 불은 하천을 건너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대책으로 대전시가 응급시설과 신고번호를 대부분의 하천 다리에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윤병철 기자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 점검해봤습니다. 대전에는 3대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하천을 쉽게 건널 수 있는 진검다리가 한 1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해마다 홍수 때면 여기서 익사사고가 나곤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인명구조함을 만들고 응급시에 던질 수 있는 이런 튜브와 그리고 이 위치가 어딘지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국가지정번호를 달아놨습니다. 이 국가지정번호란 위치 설명이 어려운 지역에서 긴급구조 등을 용이하기 위해 현 위치를 쉽게 설명해주는 번호입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죠. 이 긴급구조할 때 쉽게 위치를 설명해주는 번호래요. 알고 계셨어요? 아, 몰라요. 여기 가는 사람들 몰라요. 그냥 뭐 119밖에 아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저게 이제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에 쓰는지? 글쎄요. 긴급구조 전화 네. 할 때 위치 파악해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 지금 하셨어요? 네. 같은 하천 다른 곳에 진검다리입니다. 다행히 이곳에도 인명구조 장비 보관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검다리에는 신속하게 신고 지점 알릴 수 있는 국가 지점번호 표시판이 없습니다. 한번 다른 곳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천의 한 줄기인데요. 이렇게 천폭이 좁을 경우에는 구명대나 지점번호 없이 이렇게 주의사항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곳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곳도 호우가 되면은 물이 범람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장비 구조함은 없고요. 대신에 위험 표지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점번호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쪽에도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검다리를 건너와서 보니 여기에는 국가 지정번호가 있습니다. 같은 진검다리인데 한편에는 없고 한편에는 있는 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필요한 지점에다가 자기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줄 수도 있어요. 올해는 그 예산이 이제 저희들이 국비에 지원받은 게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부별로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서구 쪽이 통행이 좀 많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서구 쪽에서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주로 이번에 서구 쪽이 하고 또 예산 되는 대로 또 반대편도 또 하고 해야 돼요. 예산과 절차가 있으니 대전의 모든 진검다리에 일제히 구조시설과 지점번호판을 놓진 못하지만 점차 놓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서 같은 진검다리에 지점번호판이 한쪽은 있고 반대편은 없는 것은 비상신고의 목적으로 볼 때 알맞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사는 곳에 진검다리가 있는데 이처럼 장비 보관함이나 거점번호가 없다면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당국에 신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CNB 뉴스 윤병철입니다.